같이 넣어주세요. 우리 휴지 간식을 사왔습니다. 저는 원래 수제 간식만 먹이는데 만약에 수제 간식샵이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됐거나 배송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러면은 그냥 가끔 애견용품점 가서 중국산 아닌 것들로만 구매를 합니다. 근데 거의 웬만하면 수제 간식만 시키는 것 같긴 해요. 시한데 냄새 맡아? 너무 잘하네. 준비할게요. 저희 포터 뭐야? 이거 예약한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이거 네, 800g에다가 익힌 정도 어느 정도 될까요? 미디엄 레어예요. 거기에 저 이거 25,000원 추가하는 걸로 해서 코인밥 파스타도 바꿔주시고요. 에이드 뭐 있죠? 에이드 오렌지, 망고, 자몽, 아사이베리 하나. 하나는 망고, 망고 하나, 오렌지 하나요. 옥수수는 옥수수랑 양송이 중에서 어떤 게 있나요? 옥수수 먹을 거야? 둘 다 양송이로 해주세요. 엄청 많다. 나무는 포장 될까? 내드리겠습니다. 네. 결제 금액도 한번 보내주세요. 네네, 바로 내드릴게요. 아마 304,900원? 될걸? 304,800원. 자기 포인트가 있어? 아니. 아, 거기에 그 아, 한 5만원 정도 결제를 하면 되는 거네. 뼈스 먹어봐. 아, 나는 그래서 무슨, 뭐지 이게? 나 무슨, 뭐가 있는 줄 알았네. 자꾸, 나는 왜 자꾸. 내가 이거 하려고 샀잖아. 안경 딱 깨끗한 화면으로 찍으려고. 5만 원이 안 걸 한 달에? 그런 거 연동 안 하면. 무슨 카드? 어? 아, 다 따로 나오려나? 금방 나와, 금방 나와. 확실히 안경 닦기로 섭취하니까 깨끗하다. 카메라 줄. 봐봐. 이건 한번 잡아보세요. 자기야, 뭐가 오렌지고 뭐가 망고인지 알아보기도 힘들지? 뭐가 오렌지고 뭐가 망고인지 알아보기도 힘들지? 너무 아까 전에 알려줬잖아. 뭐게? 이게 망고야. 맞아. 맞나? 아니야, 이게 망고야. 알아. 저 오렌지 이거 있지? 아, 20분. 어, 그럼 한 2만 원 내고. 거기? 거기 말고. 엄마 간다.
오늘은 민서 언니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민서 언니를 만나러 소피텔에 왔습니다. 오늘은 스시를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겠다. 아, 주차를 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진심 주차장에서 한 20분 넘게 돈 것 같아요.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조리기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식감이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제 따뜻할 때 드시면 좋으니까 받으십시오. 달달한 것도 좋아해요? 근데 아까 아이스크림을 달고 단 거 먹어가지고 나는 카페라떼를 마실까? 나 항상 맛있지. 언니랑 헤어지고 집으로 갑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퇴근 시간 겹치기 전에 빨리 가야겠어요. 지금 4시 57분. 얼굴 찌부대셨는데요.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지하철 타고 가려고요. 오늘은 서울까지 운전하고 싶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팅이 끝났고 오늘 클리닉 예약을 해놔가지고 지금 바로 미용실에 가서 클리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릿결이 한동안 트리트먼트를 제대로 못해줬더니 아주 박살이 나가지고 클리닉 받으러 갑니다. 오늘은 오빠 지인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제 머리 클리닉 받았더니 머리가 완전 쫙쫙 펴지는데 아 지금 적응이 안 되네. 색도 엄청 많이 밝아지고 색이 엄청 밝아졌어요. 다 쉬는 거 아닐까? 집에서? 그래서 기능을 못해. 나의 물미역 같은 머리. 내일 애프터눈티 먹으러 갈까? 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일 보고 나는 그 말이 진짜 제일 무책임하게 느껴지더라. 그럼 나 혼자 갔다 오지 뭐. 전 혼자서도 잘 논답니다. 나 혼자 갔다 올게. 1인만 예약해야겠다. 내일 돼서 간다고 하지 마. 나 속눈썹 진짜 영양제 열심히 발랐더니 진짜 길어졌어. 왜? 자기야 나 근데 속눈썹이 진짜 길어졌어. 대박이다. 손톱도 응? 아 내 올리브영 가야겠다. 올리브영 가자. 가서 나도 갈래. 왜? 나는 그거 몰라. 나 뭐 설레도 까먹었다. 올리브영 가까우니까 가려고 하는 거겠지. 그건 아니야. 올리브영 나 그거 사보게. 응? 셀프 네일 하는 거. 셀프 네일 하는 거 사서 집에서 혼자 붙여보고 네일샵 가는 것도 너무 귀찮은 거 있지. 어제 간다는 게 귀찮다. 와, 맛있겠다. 과연 어떤 게 제 거일까요? 바로. 이거 시즌 한정 연결해 줄게요. 딸기.
튀기는 거를 한번 섞이는 거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러잖아. 섞이는 걸 한번 보여줘야겠다. 섞이는 걸 한번 보여줘야지. 그건 안 섞인다? 생각보다 이렇게 씩 이렇게 안 섞인다? 밖에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릴 것 같아. 너도 소리가 백색 소음이라는 거야. 흑색 소음 같은 거. 맞아. 근데 나는 이런 거 들으면 감이 안 와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게 진짜? 이게 천천히 하면 안 되고 약간 빨리 해야지 잠이 잘 오더라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가? 아무 소리도 안 나야 잠이 와. 그럴 수 있지.